한적한 시골 마을이 모처럼 만의 북적입니다. 각계 각층의 도움으로 탄생한 전남 첫 사랑의 집인 행복 둥지 입주를 축하하는 집들입니다. 폐가나 다름없던 집이 열흘 만에 새 집처럼 깔끔하게 단장되면서 집주인은 그저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죠, 사실상. 근데 이렇게 보일러 가동을 시켜가지고 해서 따뜻하게 지내니까 엄청나게 고맙지 않습니까? 올해 민관이 14억 원을 들여 새로 리모델링할 행복 둥지 주택은 전남에서만 모두 140여 채. 단순한 도배나 장판 교체에서 벗어나 각 세대가 바라는 점을 적극 받아들여 실질적인 생활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둔 맞춤형 사업입니다. 소외계층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협회에 해야 할 일 아니겠나 해서 전남 도와 군이 합동을 해서 몸을 누일 공간이 마땅치 않으신 분들께 조금씩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집을 보수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예산을 늘려서라도 180채 정도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행복 둥지 사업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